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부를까요? 시작. 5월은 부르구나. 우리들은 잘 안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입실 당번입니다. 서정, 효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효. 서효. 맞아요. 맞죠, 맞죠. 오늘 어린이날이에요. 왜요? 안녕하세요. 어린이날. 저 어린이날 되게 어린이날 때 뭐 한 번 옛날엔 되게 선물 받고 막 그랬는데 엄마 아빠한테 어린이날이라고 선물 달라 하고 막. 그치. 아니, 오랜만이에요. 저는 어제도 방송했잖아요. 그래서 약 14시간 만에 만나는 건데 계속 같이 있으니까 계속 같이 있으니까 뭔가 계속 함께 있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어제 그 러브레터 내가 소은이한테 썼었는데 맞아요. 아, 글씨를 너무 못써가지고 아, 제가 정말 정성 들여서 썼는데 서정 언니가 진짜 한글씩 해요, 진짜로. 아, 근데 글씨체 딱 보자마자 아, 서정 언니구나. 아, 너가 읽었어? 네. 아, 있어요. 언니들이 글씨체가 각자 있어요, 이렇게. 소은이가 뭐 한 말 없어? 감동을 받았거나 아, 알약이 너무 썼대요. 아, 진짜? 아, 네. 그거 말했어요. 알약 너무 썼다고. 그렇군. 어린이날인데 안 노냐고. 저희는 열심히 연습해야죠. 그쵸. 언니들이랑 재밌게 연습해야죠. 파이팅. 파이팅. 저희가 자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아, 그쵸. 그쵸? 몸을 풀어야죠. 그쵸. 같이 몸 풀을까요? 스트레칭. 스트레칭 타임. 스트레칭 해봅시다. 자, 목 풀고. 따라하세요. 목 풀고. 목을 잘 풀어주셔야 돼요. 요래 서클에. 서클. 자, 손목 발목도 풀어주시고. 네. 손목 발목도 이렇게 따다다 풀어주시고. 팔을 풀어줘야죠. 네. 팔도 풀어주시고. 팔도 이렇게 한번. 올리기. 아, 올리기. 예. 예. 하고 반대쪽도. 반대쪽도 하고. 하고. 아. 여러분. 야, 너 중3인데 뚝소리가 나. 와우. 대단해.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와우. 위에도. 어느 정도 풀렸죠? 그치. 사실 잘 안 풀린 것 같은데. 아, 유정 언니가 푸는 법 알려줬어요. 어떻게? 자기의 몸에 밸런스가 다 나간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진짜 잘 풀려. 요즘 효과 있는 것 같아요. 어, 괜찮네. 오늘 어린이날이라서 그런지 신나네요. 신난다. 아, 근데 아침에 저희 둘 다 부어가지고. 아, 근데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다들 쉬시나요? 쉬는 날이시겠죠? 다 어디 잘 놀러가죠? 어린이날이? 놀이동산? 공원? 놀이공원? 그쵸. 그런 데를 많이 가나? 엄청 사람 많겠다. 막 아니 근데 전 못 겪어봤는데 어린이날에도 차가 엄청 막힌대요. 그렇지. 한 적이 없어서. 좀비 스트레칭. 좀비 스트레칭. 괜찮다. 아,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이름을.
아, 효정이 부어도 이쁘대요. 이쁘네. 막내 이쁘죠? 아닐 텐데. 뭐 어린이날에 에피소드 같은 거 없어요? 근데 제가 어린이날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은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 거는 진짜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고 그나마 초등학교 고학년 때 게 기억이 날 텐데 그때는 연습실에서 언니들과 재밌게 연습을 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재밌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열심히 했구만. 대단해. 괜찮... 언니는 뭐 없어요? 나도 사실 기억나는 거는 없는데 작년에 제 동생이 되게 애기라 가지고 어 너무 귀여워요. 그치? 아, 놀이공원에 갔었어요. 동물원 이렇게 가고 싶다 그래서 기린을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기린을 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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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아, 너 뭐 사진 가져오지 않았나? 너 아! 보여준다고? 기대하세요. 네, 여러분 제가 아니 잠시만요. 무슨 이거 좀 봐주실래요? 언니? 응? 아니 이게 아니 옆에 친구 어떻게 친구 지켜줘야 해요. 귀엽네. 아이, 헬로키티 제가 공개를 하겠습니다. 귀여워 귀여워. 제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조금만 초등학교 때 같이 간 선생님이 소풍을 가서 막 유부초밥도 먹고 김밥도 먹고 맛있겠다 맛있겠다 여기 이 아이가 저입니다. 아 많이 성숙해졌다 너 되게. 저 이때가 초등학교 6학년인가? 되게 애기 같네. 지금 아니야. 김밥 봐. 언니 발박수 되니요? 발박수요? 아 저 진짜 못해요. 제가 점프력이 진짜 안 좋아. 이거 수기 언니. 그니까. 아 제가 하나. 근데 이거 저희 연습실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뛰어가서. 이거 어떻게? 아,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제가 진짜 이게 는 거예요. 제가 몇 년 동안 하면서 이게 늘었어요. 못하겠어요. 오늘 이건 다음 시간에 수경 언니한테 배우는 걸로 합시다. 그럽시다. 그리고 아까 아우 아침이니까 그리고 네. 여기 춤 하나 춰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어. 하나만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간단하게. 그 뭐 큐피드? 큐피드? 요즘에 최근에 연습한 게 있습니다. 오마이걸 선배님들의 큐피드! 에이 큐피드 shot my heart Turn around I shot my heart 큐피드 해야겠다. 어! 저 발박수 늘었다고 해주셨어요. 에이 큐피드 shot my heart Turn around I shot my heart 아 머리 묶은 오늘 수경이가 따줬어요. 괜찮나요? 어린이날이니까 상큼하게 준비해봤습니다. 토끼. 네. 아유. 틀리면 안 되는데. 틀리면 안 되는데. 언니. 지금 컴퓨터가 이상해요. 어? 노트북이 진짜? 이상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Yeah. 아, 다른 멤버들은 지금 이제 막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찍 왔어요! 1등이에요. 어? 저 오늘 1등으로 입실 했어요. 1등. 아, 나는 3등. 아, 2등. 손가락은 왜 3이에요? 아, 2등. 아, 윙크 한 번. 윙크 너무 선. 여러분 오늘 쉬는 날이니까 잘 쉬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나 마음 밥 먹고 싶다. 김밥 먹고 싶어요. 유부초밥 먹고 싶어요. 소풍 가고 싶다. 아. 처음 온 날
어린이날까지 어린이날 선물을 받아야 하죠? 나이가? 나이 언제, 제한? 언제까지인 것 같으세요? 아세요? 그 버스 타면 어린이 요금, 청소년 요금 아 예예 예. 그거 어린이 만 13세까지던데 어허 13세? 만 13세? 그래서 저 중학교 1학년 되고 나서 생일 되니까 청소년 요금 바뀌었어요. 오 그때까지인가? 그럼 우리 둘 다 어린이 아닌데? 딱 아, 표정이 정가더라고요? 어 저는 그럼 저는 아닌가요 어린이가? 아 그쵸 저까지래요. 아, 아 성인, 성인 되기 전까지 어린이라고 법적으로 19살까지라고 하시는데요? 아 진짜요? 아 진짜 방금 웃긴 댓글 봤는데 아 잠시만요 나도 안 봤대 아 저 아니야 나, 난 노코멘트 하고 있을게 저 성인 요금 낼 것 같다고 저 진짜 근데 그런 적 있어요 버스 탔는데 그 버스 카드 찍었는데 왜 돈 더 안 내냐고? 효정이 망대예요 효정이는 어린이 아니야 청소년? 어린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럼 저도 이제 어린이 선물 못 받겠다 너는 청소년 우린 이제 청소년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당황스러웠다. 저희 이제 다른 언니들도 이제 도착을 할 텐데 그럼 이제 저희 연습하러 가야 할 것 같아요. 하죠. 벌써 14분이에요.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저 댓글을 봤어요. 다리아트 야 그런 거 하지 마 사랑해요 종아리 하트로 사랑을 표현하겠어 하트 오 머리가 이제 저희 연습하러 갈 테니까 응원해 주세요 네 맞아요 짧아요 오늘 조금.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nice day yeah 오빠 아 이따가 퇴실 캠도 있으니까 어, 기대해 주세요. 퇴실캠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아 하트 하트 아 이 하트 어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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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퇴실캠 때 봬요. 빠빠이. 뿅. 오늘은 어린 우리들 세상.